우와, 거실은 천장이 높아 유난히 더 넓고 시원해 보이는데, 그리고 고개만 돌리면 푸른 초원이 한눈에 펼쳐지는 이곳, 대자연이 그대로 들어온 듯하다.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끔 그림도 그리고. 오, 상당한 수준의 그림 실력. 그런데 그림들이 어째 일관된 주제인데요? 일관돼 있죠? 거기 누드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작품 속 숨겨진 비밀. 이제 옷을 입은 거를 그려봤어요. 근데 이거 봐, 얼마나 복잡해 이거, 그죠? 이게 옷이 꽃무늬라고 치면은 이거 이렇게 구겨지고 뭐 이런 표현하기가,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하, 창작자의 편의를 생각한 그리기법. 다 긁어내고 살색을 칠하고 명암을 주니까 아, 그럴듯해 보여요. 하하, 그래서 그 이후로 쭉. 하지만 30년 넘게 쌓아온 그림 실력 때문에 좋은 시회에 초청받는 일도 많다면서요. 장수하신다든가 건강하게 사는 분들 보면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애쓰게 그려서 이런 틀 안에 껴놓고 완성을 시켜놓으면은 성취감, 뭔가를 하나 완성해서 어디에 걸 수 있고 그렇게 됐구나, 아 하나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 같은 거. 이런 김혜경의 취미인 그림 그리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김혜경님의 그림 그리기는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우울병이라든지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이제 마음의 병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그림을 하면서 모든 걸 잊고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을 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 그리는 취미 생활은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취미 생활, 김혜경의 헬스테크. 어느덧 점심 식사 시간. 어머, 그런데 부엌을 장악한 건 다름 아닌 김혜경의 남편입니다. 노지에서 자란 거는 먼지가 이렇게 많더라고. 여러 번 씻어야 돼. 그 대신에 이제 약을 안 친 거니까. 여기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세요?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먹지, 누가 해줘.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방송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 잘 못해요. 그리고 나는 요리 전문가거든. 나 요리 다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은 한식만 있는데 중식, 한식, 일식 다 배웠죠. 배우기는 제과제빵까지 다. 요걸 칼로 길게 썰어서 무쳐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또. 남편은 주부 구단의 손놀림으로 착착착 준비하는 한편. 여보, 빨리 해, 여보. 아이고, 애교만점 김혜경은 요리할 때도 분위기 띄우기 담당. 칭찬은 고래도 아니하니 남편도 요리하게 한다. 어디 봐. 이게 요리 잘하는 거. 어디. 친구. 맛있다. 응, 저기 담을 거 하나 그랬죠. 어우, 맛있다. 이건 얼른 먹어야 돼. 왜냐면 좀 있으면 물이 막 나온다. 얼른 먹어야 돼. 어우, 먹음직스러워. 쌍기가 들어가면 물이 막 나와요. 아, 요리 선생 같아. 왜? 글쎄 말이야. 요리 시간이야? 요리 프로야 뭐야 이거. 자, 다음 주자는 쌉쌀한 맛이 일품인 호박잎. 이건 사실은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식혀갖고 먹으면 더 맛있는데. 와, 아주 신선해 보이네요. 이야, 이 호박잎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 텃밭에서 걷어온 유기농 채소에 남편의 애정이 듬뿍 담긴 반찬들까지, 건강밥상 인정. 주로 가볍게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밥상이 뭔지 아세요? 뭐요? 밥상 이름이 그린필스.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